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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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16 참사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바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. 어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. 여전히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. 진상규명, 책임자 처벌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. 메어집니다. 어떻게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. 여당이 선택받은 것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진상규명하라라는 지시도 받아들이겠다. 그래서 세월호의 문제도 더욱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거 지켜보겠습니다.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나는 천 개의 바람, 천 개의